이스라엘 리딩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들고 일어났죠. 온나 세계가 다 똑같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 거의 다. 미국도 지금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사법 체계를 극우 쪽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게 명왕성과 염소자리.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왕성과 염소자리가 이제 물병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섞이는 시간이잖아요. 맞닿아 있어요. 거의 각도가 굉장히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갔어요. 물병자리로. 며칠 안 됐으니까 거의 달랑말랑, 달랑말랑. 물병자리와 염소자리에서 겨우 가까운 그냥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와 하우스가 붙어 있는 거리에서 거의 멀지 않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심하게. 이스라엘 상당히 힘들어져요. 생각보다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아마도 그 총리가 내가 생각할 때 캔슬 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시위가 빨리 안 끝나요. 굉장히 오래 가요. 굉장히 오래 가고, 사법 체계를 완전히 옛날식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다가 국민들이 딱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못한다 하고 들고 일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지가 돼 버렸어요. 사법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그게 중지가 딱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할 거예요. 자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라임 미니스터가 계속 해요. 그리고 국민들과 전쟁이 붙어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될 거예요. 격렬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아마 끝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국민들도. 양보를 못, 제가 그랬죠. Uncompromising energy라 그랬죠. 타협이 없는. Eris in Eris. 그러니까 에리스라는 행성이 산 양자리에 에리스라는 행성은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올림포스에 초대를 혼자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깽판을 놓은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 집어던지고. 그래서 이 에너지는 타협하지 않고 나는 왜 빼버렸어? 나도 껴줘. 이렇게 하는 다 똑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데다가 천왕성,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들어갔어요. 명왕성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명왕성이 여태까지는 정부의 힘을 길러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극대화가 됐죠. 정부의 힘이. 그래서 이 폐악질들을 하는 거예요. 온 세계 국가들이 지금 국민들을 그냥 정말 장기판에 졸로 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함부로 못하게 돼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그걸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뒤에서 또 계속 저질러요, 일을. 일을 저지르고, 몰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편법을 쓰려고 해요. 하다가 그게 정지가 돼버려요. 국민들과 협치점을 찾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게 상당히 힘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잘안 돼요. 분열이 굉장히 오래 가요. 오래 가고 되게 시끄러워져요.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져요. 아마도 누군가가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온 세계가 진짜 정말 시끄럽네요. 이거는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정부가 기득권들이, 재벌들이 너무 세력을 크게 키워온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리딩 한번더 하고,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 리딩도 하고 마칠게요.
여자 둘이, 여자, 이 사람이, 이 사람, 이거는 법원 같아요, 사법부. 그리고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아마도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닐까. 제가 느낄 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고자 했던 사법부를 극우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더 이상 진전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기게 될 거예요. 어떤 비밀도 드러나고 그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고. 제가 이 총리 리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벤자민 네타냐후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사람들이 쫓아내는 게 아닌가. 너 나가. 그리고 쫓아내는 게 아닌가. 다른 나라는 나가라 그러면 잭소리 안 하고 다 나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이거는 김대기? 25억 원을 8개월 만에 25억을 벌었는데, 우연히 벌었어요? 저절로 돈이 생겼어요? 이 지랄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김명신이 조작한 것도 통정매매 당했어요. 그러든지 돈을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범죄자들이 기세가 꺾이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범죄자들이 기득권과 왜구들이 청산을 하지 못한 그때부터 나라를 움켜쥐고 계속 반대파 사람들을, 그 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면 빨갱이, 공산당 이러고 몰아세우면서 기득권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야 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옛날처럼 앉아서 그냥 뭐 편안하게 좀피 흘렸던 사람들 그거 덕을 보자?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서 앉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문재인 좀 도와주세요. 이재명 좀 도와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 사람들이 우리 도와줘야죠. 돈 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도와주라고. 힘을 합쳐주라는 건할수 있지만, 도와주라는 건할수 있지만, 보호해달라는 말은 좀 하지 마세요. 보호해주세요. 국민들의 세금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데 왜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는 지들이, 국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들을 하지 마세요. 그런 자세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마음 자세부터.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저렇게 생겨난 거예요. 앞뒤를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쪽이건 저쪽이건.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그런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비밀 드러나요. 이 벤자민 나타나후 총리한테 비밀이 드러나는지 시끄러워지고 쫓겨나고 이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기는 게 아닌가. 이 사람 리딩을 보면 알겠죠. 벤자민 나타나후 리딩 한번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 사람 운세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이 기가 살아가지고 근데 설마 지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이기게 되나? 이 사람 리딩은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 여자들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 사람 리딩에.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자기 원하는 걸 얻고, 또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게 돼요, 이 사람. 이루게 되고, 이 사람 리딩이 나쁘지 않은 거로 봐서는, 이 사람 예스노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움을 좀 많이 받게 돼요. 이 여자들로부터.
여자들은 정치계의 정치인들인 거로 생각이 돼요. 이 사람 운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그럼 다른 사람이 경질된다는 소리인데, 국민들이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포기한다? 제가 정부 입장에서 읽었지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총리가 이기게 될까, 벤자민. 합의점을 좀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예. 못된 짓 하고 있어, 이 사람도. 그런데, 어우,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네. 이거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들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포기를 하나?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해결은 나요. 해결은 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해결 나고 시간 나는 저기 결국은 누군가는 이게 과연 국민들의 입장에서 예순호를 한번 봐야 되겠네. 국민들이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벤자민 이 사람 운세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국민들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큰 사고가 하나 생겨요. 사고 생기고, 무슨 일이 좀 벌어지고 난 뒤에 국민들의 뜻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그럼 누가 물러나지? 아니면은 정부가 뜻을 접는 걸로 보여져요.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격렬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 나타나오 총리가 자기 뜻을 접는 걸로 생각이 돼요. 관둔다기보다 뜻을 접고 시간이 좀 걸리게 돼요. 어떤 일이 좀 생겨요. 사고 생기고,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이 되긴 돼요. 근데 당분간 좀 시끄럽네요, 여기도. 여기까지. 이스라엘 리딩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